안녕하세요, 파파닭입니다. 오늘 가루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모꼬레트라는 가루쿡입니다. 변기 가루쿡인데 어떻게 하는지 여기 좀 사용방법이 써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떼서 만드시면 이렇게 변기 모양의 조그만 장난감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과연 어떻게 하는지 다시 방법을 보면, 자, 물탱크에 뚜껑을 열고 가루 한 봉지,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딸기 맛이고, 하나는 소다 맛인 것 같습니다. 두 봉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를 넣어주시고, 두세 번 밑바닥을 가볍게 두드려서 가루가 용기의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물탱크 뚜껑에 물을 넣고 2회분의 물을 넣어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거품이 올라옵니다. 빨대로 밑에 남아있는 가루도 충분히 저어주세요. 뽀글뽀글 올라온 거품을 빨대로 이용해서 먹는 가루쿡인데요. 지금 자, 변기에 이렇게 가루를 넣습니다. 가루를 넣고 물을 6에다 부으래. 물을 이거를 두번 하래. 변기 뚜껑이 있는데 이걸 거기 두번 넣어주시고요. 자, 한번 더 넣어주세요. 자, 이거를 물을 넣고 닫아주시고, 닫고 열어. 좀 기다리면 이렇게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면서 음료수가 생기는데요. 이거를 먹으면 된답니다. 이거를 살살 잘 저어주시고, 빨대로. 왜 이런 음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저어주시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변기 물이 생기는데요. 이 변기 물을 이 빨대로 쭉 빨아먹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장난감이죠. 아주 간단한 자, 무슨 맛입니까? 그만 먹으세요. 안 돼, 싹쓸이야 돼. 화면 좀 나오게 비켜주세요. 자, 무슨 맛입니까? 소다 맛이라고 하네요. 맛이 어떤가요? 소다 맛이지, 무슨 맛이야? 맛있나요? 네, 이렇게 변기물을 먹는 가루쿡이었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